자, 그럼 이어서 오늘의 수훈 선수 우리 김상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다다다다 날려간다 김상수. 수훈 선수입니다. 오늘 우리 김상수 선수의 멋진 활약이 있었기에 2031일 만에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.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랜만에 1등이라는 자리를 섰는데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팬 여러분들 세 분이 직접 질문을 하실 텐데요. 듣고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너무 눈부셔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진짜 감사하고요. 그 질문에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데 올해 여기 라팍에서 선수님 파란 유니폼 입고 우승할 수 있으십니까? 대답해 주세요.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! 아, 정말 최고의 대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첫 번째 분 감사드리고요. 자, 이어서 두 번째 분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도 역시 삼성 라이온즈 팬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, 처음에 네 경기에서 저희가 조금 아쉬운 모습 보였었는데 이렇게 1위를 좀 역주행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. 제 질문은 조금 가벼운 질문인데요. 최근에 김상수 선수님께서 길러 오시다 머리를 좀 자르시고 변화를 주셨는데요. 언제, 왜, 어느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셨는지 첫 번째,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머리색은 혹시 구상하고 계신 머리색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. 예, 질문이 두 가지예요. 예, 먼저 첫 번째부터. 일단 머리를 자르게 된 계기는 또 2021년이기 때문에 좀 새 뜻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고요. 너무 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.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, 뭐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목표를 향해서 한번 변화를 주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고요. 다음 머리색은 뭐 크게 뭐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, 제가 지금 탈색 머리라서 뿌리 염색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다음 머리색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네. 그리고 그 어느 미용실인지도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. 혹시 살짝만 정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어딘가요? 네. 어느 미용실인지 궁금해하십니다. 저는 그 아는 동생이 있는데 제가 시합 끝나고 뭐 늦게 가더라도 해주는, 저기 좀 멀리 가는데 성서 쪽에 가고 있습니다. 네. 네, 이분이 지금 굉장히 깨달음이 있습니다. 경기 마치고도 해줄 수 있다니까 하시면서 네, 만족하십니까? 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2031일 만에 1위하는 영광스러운 경기장에 제가 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, 저의 질문은 8회 말에 올라오실 때 많이 부담되시고 긴장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는지, 선수님만의 이런 부담감을 좀 푸는 방법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. 일단 저도 지금 최근 제 타율하고 득점권 타율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팬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. 일단은 감독님께서 물어봤어요. 저한테 자신 있냐고. 예, 자신 있다고 대답을 했고, 최근에 연습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좀 작년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, 아마 점점 작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상수 선수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우리 세 분의 팬 질문 대답하는 시간 함께 했습니다. 오늘 아름다운 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제가 내일도 하면 우리 김상수 선수가 오늘만 같아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. 오늘의 수훈 선수 김상수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상수 화이팅!
자,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우리 또 질문해 주신 세 분의 여성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내일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팬 여러분들의 많은 발걸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